타인이 떠난 걸. 되게 귀여운 하인이. 아, 이거 새로는 안 되겠네. 떠나요. 우리 귀여운 하인이 떠난다. 혼자 있을 때 퇴근할 때 무서울 것 같은데. 무서워. 안 놀래? 무서웠네. 민속촌 유명하시나 봐요. 아, 그렇네요. 크레이지 WC 민속촌 반갑습니다. 그리고 이 크레이지 WC에 제 방이 생겼어요. 바로 여기입니다. 저 근데 안 친다고 확실히 얘기 안 들었는데. 내가 오면 어디 짱 박혀 있냐고. 안 올 거다. 지하실 봐봐. 헐. 나쁜 놈. 손을 여는 자동문. 그래서 수동문. 진짜 민속촌 거주하는 할아버지 같네. 아, 근데 커피 한잔 타가지고 여기 마루에 앉아있으면 되게 기분 좋겠다. 근데 이제 손님들 작업 다 하고 가면 안 가고 좀 알아서들 앉아있다 보지 않을까? 그런 의미에서는 카페 여기 분점처럼 내가 메뉴 그대로 공유해주고 알바명 쓰는 거 나쁘지 않지 않니? 나보다 너가 커피 더 잘 팔 수도 있어. 그렇다고 알바가 커피만 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. 전화도 받고 손님 기록도 하고. 백상이 안 되지? 여기까지 먹어야지. 그리고 옆에도 그러면 튀어나오잖아. 그럼 이 문을 못 써. 여기는 아니지. 여기를 할 거면 여기를 해야지. 여기를 하긴 그럼 2,000원이 다 막혀야 돼. 안 보면 블랙카 115. 야, 여기가 테이블을 놔봤자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장을 놔서 튀어나와 상관없을 것 같아. 이만큼이 대각선을 놓는 건 난 다 괜찮은데 사람들이 지내댕기면서 내 장 차서 파손이 되거나 하면 마음이 아프니까. 아니면 여기에다가 파티션 넣고 여기다 놓는 방법도 있지. 아니야. 아니야. 저기 최대한 여기 생각해보자. 내가 봤을 땐 여기야. 아닙니까? 근데 여기가 지금 불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봐. 이상하잖아. 이제 최고 문제가 카운터. 아, 카운터. 여기 안 들어가면 갈 곳 없어. 버려야 될 수 있어. 충분해. 아, 진짜? 여기까지. 오, 굿. 그럼 너 들어가는 분량도 있고. 150? 56. 많이 튀어나오면 안 되겠다. 56이면 밑에. 많이 튀어나오면 안 되겠다. 그냥 여기다 놓는 건. 요렇게? 안 닿네. 그럼 여기가 낫지 않겠어? 그렇겠다. 그리고 여기를 그냥 차라리 디스플레이를 하는 게 낫지. 근데 나보면 알 듯? 일단 들어가니까 됐어. 봐야 알아. 여기 다 먹어야 할 것 같아. 나 이렇게 못 정하겠어. 샴푸대 130에 65. 야, 되겠네. 와봐. 야, 여기 샴푸실로 쓰자니까. 봐봐봐. 이게 180이 나와요. 그럼 되지. 안 되지. 자, 머리 감고 쉴게요. 여기 계단 하나 올라가죠. 내가 저기 한 10cm도 안 되는 공간에서 어떻게 샴푸를 해. 벽등을 뚫는다면 무조건 여기 하나 있어야지. 이번 콘솔이 여기에 들어오면 해골이 여기 두 개 들어가 있고. 아니면 저기 들어가면 해골이 여기 두 개 들어가 있는. 나무 옆엔 다이아를 넣을 거니까. 나무 옆에 다이아를 어떻게 놔? 나무장이 여기 들어가면 다이아가 여기 들어가. 거기 못 들어가지. 사이즈 안 되지. 잠깐만. 가만히 대충 들어가. 완전 너무 큰다. 이건 이러나 저러나 옆에 벽등은 안 될 것 같고. 그래서 한쪽으로 몰지 말고 가운데로 잡고 하고. 그게 앵글도 더 좋긴 하겠다. 카메라 앵글을 봐도 여기서 하면은 이 기둥이 계속 보이네. 여기 가운데로 잡으라고. 그리고 그 안에 벽등을 꾸겨놓을 생각은 못할 것 같고. 그걸 따구면 가운데로 잡는 게 낫다. 그러면 이거 옆에도 해골 들어가도 상관없어. 사이즈가 이번 경대 옆에 다이아를 하나 그냥 띵 놓는 거겠지.
개인적으로 난 이번 경대가 해골이랑 더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. 근데 우리가 술자리 봤을 때 이거보다 조금 어두운 느낌이지 않았어? 지금 이 자연광에서 그렇지. 이거는 위에 석화의 정도 색이야. 내 생각엔 이거를 너무 칙칙하지 않게 하려면 여기 하기로 한 거를 그냥 여기로 빼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저기에 드롭을 달아봤자 여기에 가구가 들어오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쁜 조명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기다 잘 돼? 저기보다 이제 조금 당겨서 한 요쯤 달아야겠지. 하얀은 60. 들어가? 여기 발전 들어가. 가서라도 차라리 저기가 낫지. 이벽에? 갑자기? 내 생각엔 나는 난 저기. 왜냐면은 지금 조명은 레일을 아무리 달아도 요벽은 재미가 없어. 원래 여기다가 예쁜 깃털 드롭을 달라고 했는데 걔가 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레일만 심심하게 있을 거고 저 벽도 다 타일이 될 건데 저기는 뭣도 없으니까 요 벽에 달 바에 여기 달아서 여기서 거울에 보이는 좀 풍성한 뷰가 낫지 않겠냐는 거지. 야 저거 약간 청와대 같아. 그려봐. 그렇게 생겼어? 아닌 것 같은데. 이거 맞아? 대충 이래 생겼지 뭐. 요거 선상이 여기에 맞추는 게 나아요? 여기에 맞추는 게 나아요? 안 맞추는 게 나은 거야? 근데 그건 어차피 조정할 수 있잖아. 선만 빼놓으면. 그래서 돌아서 보고 하면 될 것 같은데? 이번 장 2220에 750. 뭐야 계산하는 거야? 원래 공사장 가면 벽에 이런 거 되게 많아. 딱 괜찮네. 조명 들어갔을 때도 여유 있게. 근데 나는 네가 메인으로 쓰는 데가 있어도 작업을 왔다 갔다 양쪽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. 저번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. 저번엔 너무 화이트 안 썼잖아. 거기 근데 너무 문간이라 그랬지. 너무 추워. 여름엔 덥고. 손가락까지 쓰시면서? 어릴 때 학생 때 손가락 쓰면 수학 시간에 많이 혼났는데. 난 사실 아직도 오른쪽 왼쪽 헷갈려. 근데 솔직히 왜 손가락으로 못하게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. 암산하는 능력을 위해서. 왜냐면 손가락이 없어지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잖아. 이전에 거울 얼마나 위치 어디에다가 들었는지 체크해놓지. 근데 그 거울이 너무 높았나 봐. 팬들이 항상 잘 안 보일 거야. 아 그래? 그래서 좀 밑으로 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거울이 너무 밑으로 날면 너무 답답해 보이잖아. 딱히? 사진 봐봐. 거기엔 어떻게 대피돼 있었는지. 선생님 이만큼 많이 떨어져 있었지. 그러네. 그 정도면 필요 없을 것 같아. 한 10cm는 될 것 같은데? 한 15cm 빼자 그러면. 그래요. 거울 그려봐. 어? 그렇게 위로 가? 더 내려도 되겠는데 거울? 그럼 그려. 어?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됐어? 나 15 됐는데? 아 멍청이. 그래도 높아. 더 내려도 되긴 할 것 같아. 그런데 어차피 드릴은 타일 바꿔 난 뒤에 해야 되잖아. 그것도 물어봐야 돼. 이 정도 하면 해골이 그렇게 확실해? 아 내가 아까 나와서 해골 물리통 잡아보고 왔거든.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야, 여기 벽등 없어도 되겠다. 이거 그냥 타일 살면 될 것 같아.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해골 우뚱이랑 이 거울 우뚱이의 너무 일자다. 한 요 정도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러니까 지금 너무 위기네. 위지. 근데 이게 화면에 손가락이 비치니까 참 신기하다. 우리 영상에 작년 여름에 자연인? 어 영상 망했잖아. 코 그거 아니지. 땡땡 두 개 뚫려 있어야지. 야 너 그 햄버거 어디다 놓을 거야? 여기? 아 예쁘겠네. 짜라라. 세 개 다? 어 괜찮겠네. 근데 여기엔 그런 조명을 못 써야 되는데요. 거기? 이것도 나쁘진 않아. 어차피 여기 컨텐츠 떨어질 거 아니야. 어 거기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. 문제는 그 아 까만 장이 문제긴 해. 여기 못 넣지. 여기다 넣 그런 거 아니었어? 그 벽 그냥 큰 벽만 하면 제발. 이 벽 어 거기만 뜻이야. 35. 장이 115. 뜻. 여기 애매하게 넣을 바에 그냥 저 창문을 쌩까고 넣는 방법도 있는데. 이거? 응. 근데 그 틀이 민트색으로 들어서 포인트가 되긴 할 거긴 한데.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어차피 여기 그냥 콘텐 떨구니까 어. 여기에 그 블랙장을 그냥 넣을까 생각도 했었어. 너무 꽉 차네. 그럼 여기를 네가 실무로 쓸 수가 없지. 약물들 걱정도 있고. 야 그냥 입구에 다 넣을까 봐. 카운터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. 바로요? 몇 시였지? 150. 여기까지야.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다녀야겠지. 다니면 되지. 이렇게 다니면 상관이 없지. 그리고 여기다가 그걸 세우라고? 이렇게 들어가.
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콘센트도 있고 근데 막... 문제가 이제 아 칠 수가 있구나 어, 무조건 치지 문을 어떻게 할지는 철제로 해가지고 통 큰 거에서 3분의 1 쪽에서 열리는 거 그건 안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거 쉽게 생각할 게 아니야 문이 안 열리잖아 물건 큰 거 옮고 가는 거 힘들어 자동문 있잖아 그러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창 넣을 수 있어 문을 팍 다 열진 않으니까 아니면 여기는? 여기? 이 공간이 제일 문제인 게 엔틱장들은 뒤에가 구리니까 보이니까? 뭐야 뭐 바르면 되긴 하는데 기름종이 같은 거 근데 또 여기에 그게 들어가면 그 큰 문 못 해 어, 그 문을 하는 게 사실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문을 일로 여는 걸로 하고 여기에 놓는 거는 들어와서 이렇게 뭐 들어와도 되는 거잖아 사람 심리가 계단 끄트머리는 잘 안 올라가지 그건 그래 응 그러네 어떻게든 되겠지 샴푸대를 이쪽으로 붙어야 돼 샴푸대가 여기 구석탱이에서 내가 한다고 그냥 어렸을 때 뒤에 그거 들어간 거 빼고 요만큼 먹으면 되지 요만큼 먹는데 그럼 이제 세면대를 그냥 사지 말고 있는 세면대를 활용을 그냥 할까 이만한 그 나 지금 있는 그 세면대를 이쪽 벽에 붙여버리는 거지 그 사진 있나? 우리 어떻게 썼는지 세탁기는 여기 못 넣기로 했어? 세탁기 여기 들어가면 너무 좁아질 것 같아 아니 세탁기를 이쪽에 붙이는 거 그럼 여기서 또 문제는? 냉장고 어디에 두는가? 땅 냉장고는 여기 넣으면 되지 냉장고 여기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냉장고가 보이는 게 좀 별로지 않나? 그러니까 만약에 얼음 정수기를 둔다 하면 그냥 지금 냉장고 갖고 와도 돼 얼음 정수기를 두 냉동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냉장고를 여기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네 그럼 내가 냉장고를 돌려줘야 하나 했는데 안 돌려줘도 되겠네? 돌려주면 더 땡큐긴 한데 냉장고 위에다가 정수기를 놓든지 여기 싱크에다가 정수기를 놓든지 하고 커피머신을 액수어를 내가 그 쓰레기 같은 거 사지 말라 그랬지? 어? 아 쓰레기라니 그거 나를 한정판이야 그냥 개인적으로 여기 위에 좀 보이게 그니까 그건 내가 선물로 사줄게 어, 아마 이거 깊이가 안 넘을 거니까 이렇게 약간 대각으로 해서 뭐가? 그렇죠 기계가 들어가 요만큼이 된다고? 어 안 돼 야 이거 한 점반밖에 안 된다 한 점반 응? 기계가 이만해 뭔 야, 소리야 30cm도 안 돼요 지금 응 기계가 이만해 그렇죠 기계가 이만하다고? 검색해봐 검색해봐 내가 맨날 먹거든 뭔 소리야 참네 진짜 42cm잖아 어디가 아 물통까지 있었구나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되지 여기서 보고 이렇게 보면 되지 그렇게 놓으면 딱이네 이런 느낌 제일 문제는 내 컴퓨터 책상을 놓을 데가 없다는 게 여기다가 작은 거 들어가야 돼 1인용 그 학교 나무 책상 같은 거 아니면 저 구석에 컴퓨터 책상에 들어가는 게 맞나? 아, 승리한테 이쪽으로 놓을 거야 왜냐면 여기서 봤을 때 또 저 현관 보이는 게 또 마음에 들어? 어 여기서 여기 보는 거랑 여기서 저기 보는 거 최애야? 최애까지는 아닌데 최애는 어디야? 최애는 저 현관에서 이 중문을 열고 여기가 통해 보이는 그게 있어 이제 영상 좀 자주 찍어 올리세요 네 레일 어떻게 들을지 다 정했고 천장 레일? 여기 옆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줄 여기서 한 줄 이 제일 눈에 안 꽂히지 않겠냐? 이쪽으로 붙이자니 너무 잘 보이니까 이쪽으로 차라리 붙이고 근데 또 문제는 여기서 보면 그건 그 천장 레일이 너무 잘 보여 아니면 저쪽에만 할까? 그래도 뭐 레일 등을? 한 줄만? 그래 그럼 저쪽으로 천장 레일 등 하나만 하자 여기 너무 구석이라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레일 한다 안 한다? 해야지 그럼 여기도 네모나게 하나 짜고 여기도 네모나게 따로 하나 짜고 난 근데 네모나게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일자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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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? 그게 별로 안 깔끔하더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네모 레일이 가는 거야 너무 해치지 새로운 선이 생기는 거니까 그지 그럼 나도 그럼 걱정을 했지 요거 그냥 이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... 그럼 차라리 그러느니 여기 들어가지 그게 좋네 이쪽 하나 여기 하나 그게 나을 수 있겠다 그럼 여기 옆면으로 두 개 들어가고 여기도? 근데 너무 석가래를 또 해치지 않을까? 막말로 석가래 느낌이 아니 여기 그럼 안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아. 여기에도 이게 들어가면 아 인테리어 배워야 돼 이쯤 되면 배워도 손해가 아닌 거 같아 아씨 몰라 아 몰라 머리 좀 깡대고 아니면 요거에만 양쪽으로 레일 등이 있으면 그게 맞지 따지고 그지 전체적인 걸 안 해치려면
근데 여기는 갈비뼈 있는 데로 건드리면은 거슬리는 거죠. 어, 그럼 여기는 어차피 그러면 빛이 충분할 거야. 근데 여기 남은 거 갖다가 여기가 다 내 거질까? 난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. 그냥 여기에만 하자. 그래. 색깔을 너무 해치지 말자. 그럼 레이드로 픽스. 여기 있어, 뭐 할 거야? 여기는 일단 미지의 공간. 근데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한번 생각해봤다 혼자서 너무 무서울 것 같아. 아니 그건 아니. 난 여기 그냥 쿠션 채우고 여기 장 넣고 여기 그냥 퐁 앉을 수 있는 빈백 같은 거. 뭐 여자친구 따라온 남자친구들 잘하고 그런 거 아닐까? 나쁘지 않네. 응. 그리고 TV가 여기 있는 거지. TV 한 이만한데? 어. 근데 솔직히 TV보다 빔이 깔끔할 것 같긴 한데 이왕 TV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비워놓는 걸로. 일단 여기에 뭘 채울 생각을 일단 안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에 채우는 걸로 하지. 근데 너무 가깝지 않아? 앉아봐. 좀 이렇게 눕는 각으로 그 삼각형 빈백 같은 걸로. 어. 아프잖아. 신발 벗고 들어가서 그렇게 쓰기에 딱 좋지 않냐? 이게 층고가 이렇게 어이없이 있다 보니까. 계단 무조건 만들려고 생각을 했다? 어. 근데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왜? 걸거쳐서. 솔직히 그러면 여기에 뭐 장이 들어간다라고 치면 이렇게 치울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계단이 필요하면 강아지 계단. 어, 그니까 그 강아지 계단 사면 될 것 같지 않냐? 그리고 여기 만약에 신발 벗고 올라가는 거면 해봐. 귀찮으니까. 신발 벗어야지. 귀찮아. 벗고 올라가기 딱 좋아. 그니까 그렇게 하는 게 딱이다. 그리고 여기는 선반장 하나 그냥 짜서. 요기냥? 요기냥 어디다 놓을 거야? 그게 문제야?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우리 요기냥이를? 아니 일단 놓을 거 너무 부수적인 부분이니까. 아무튼 요거 가려야 되니까 옛날 신발장가처럼 네모 하나 짜서 여는 거 문 대충 하나 있고 위에 그냥 뭐 살짝 놓을 수 있게끔 최대한 작게. 여기는 그냥 그림 같은 거 하나 걸리든지. 그림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. 내가 널 사주고 싶었던 그림이 있었는데 그 장칼 작품 중에 머리카락이 되게 훌룰룰루한 작품이 있었거든? 미용실에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야. 여기 제일 큰 문제는 레이온이 생긴다 해도 요 레이온이 너무 어두워. 창돌리를 빡빡하게 달아야지. 이 바깥에 중요한 건 여기는 약간 스테인글라스? 그런 걸로 돼 있는 유리로 된 거 하고 싶어. 너무 뜬금없이 할매 같은데? 그건 어떡해. 그러니까 심플한 거 하나 땡 하나만 뭐. 땡은 아니고 가시 있는 형태여야 될 것 같아. 아니,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안 내려. 어. 이거 이상한 거 닮았어. 아이고. 벌칙 같아. 저거는 난 떼버려야지. 어. 근데 회색 그 회색 아닌데? 더 진해야 되는데. 이 회색이야. 예쁘네. 오퍼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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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퍼시트. 졌어. 더 줘 더 줘. 아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겠잖아. 왜 모르겠어? 난 알겠어. 이렇게 주라고? 응. 달라요 형님? 야 묻잖아. 줘봐 이 핑크를 잘 칠해야지. 줘봐 내가 할게. 내가 칠할게. 칠하기 6세에서 12세인 거 아니야? 그런 거 형님 4세 용이에요. 괜찮을 것 같은데? 민트가? 응. 여기는 핑크 말고 같이 민트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핑크 한번 해봐. 너무 뜬금없어. 그럼 여기만 핑크. 여기 있으니까 안 뜬금없어. 뜬금없지. 여기 있으니까 안 뜬금없지. 여기 얼마나 올린 거야 핑크는? 아니 맞아 왜 난 회색 괜찮은데. 거기 민트 회색이 더 무난할 것 같아. 그렇긴 하지. 민트도 한번 칠해봐. 나쁘지 않긴 한데 그냥 회색 할까 봐. 색이 너무 많이 질 것 같아. 일단 도장 공사는 다 끝나서 나가셨고 아직 타일 마무리를 하고 하는 중인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곽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. 놀러오세요.